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부 주에 대해 소송은 했지만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현재 제로 수준으로 자산 매입도 현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전 FOMC와 비슷한 내용이 발표돼 채권시장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비롯해 K소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TV 속 한국 연예인이 고추장을 활용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오고 고추장 불고기 등의 메뉴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고추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일상 임상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약물 투여 이후 증상 회복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 위약군 대비 44%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며 CTP59를 투약받은 환자들은 모두 회복됐지만 위약군 중 일부는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는 격동의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경합주들도 속속들이 발표가 되면서 계속해서 바이든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동률을 벌이고 있는 입장이고 또 네바다는 개표가 중단되긴 했지만 바이든이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금 전에 펜실베니아주에서도 0.7% 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는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 한 주 시장은 이런 후보가 좁혀지면서 미국장 그리고 우리 시장도 잘 흘러갔는데 오늘 금요일장은 조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스피 오후 들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 객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또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그 수급 주체별 좀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카카오,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젤페어, 오스코텍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LG화학,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제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에코프로비엠,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특별한 뚜렷한 오늘 강한 그런 섹터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따라서 이러한 실적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개별 이슈군들로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뭐 눈치 보기 장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이 개표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주말을 앞두고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요일장이다 보니 또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바이든 후보의 지금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친환경 투자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도 보면 2차 전지주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수도권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1.5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번 한 주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에 이제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도 역시나 이번 주 마찬가지로 이러한 친환경 정책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다음 주에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달 이후에 업종별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뭐 철강이라든지 은행, 운송 이러한 그동안 이제 소외됐었지만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히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나 이러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장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계속해서 바이든 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바이든 승리한 그 주에 모두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 대선 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체크해야 될 것은 언제 끝나느냐 같습니다. 지겹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이제 그 다음 어떤 정권에 대한 변화나 그 흐름들을 좀 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전 단계긴 하지만 벌써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결과가 덜 나온 상황 쪽에서 약간 또 혼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하락을 빌미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도 그냥 과거 데이터만 보게 돼도 뭐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둘 다 약 한 뭐 100일 정도, 그러니까 대선 이후 한 100일이면 한 3개월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그래도 좀 꿈틀거리다가 그 이후부터는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기대감은 계속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불복 가능성, 특히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 후보가 됐든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소송이 이어지겠죠.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과 함께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소송을 함께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비용을 과연 감당하고도 얻을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사업가다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얻을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격화된 쪽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쪽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 모르죠. 의외의 인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일단 IT 기술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이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유를 찾는 그런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과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민주당 그리고 상원이 그 공화당 그리고 하원이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뜻대로 맘대로 어떤 정책을 세워서 법안이 통과 안 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냥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또 관련돼서 후보 당선된 뒤에 나올 변화들은 지켜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과거 3, 4년 동안 가장 미국에서 많이 오른 섹터고 그에 따라서 영향력도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는 어떤 과거의 상승률과는 그렇게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조금 더 어떤 새로운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그중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의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전략을 보게 되면 프래킹 밴은 쉘가스죠. 쉘가스를 신규로 하는 걸 금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온실가스 제로 그리고 또 파리 협약 복귀 모두 다 지금 친환경 관련된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흐름이다 보니까 글로벌 트렌드도 이쪽에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산업이 미국에서도 또 과거와는 다르게 트럼프 때는 셰일가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셰일 석유나 셰일가스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바뀌는 단계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관련된 쪽의 기대감은 높은데 솔직히 지금 당장 가시화되고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전기차 이차전지가 가장 맨 먼저 탑픽이 돼야 되겠죠. 이쪽을 먼저 챙겨보면서 대응한 전략들이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바이오주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오바마 헬스케어를 계승한다라고 되면 약가 인하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그에 걸맞는 그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아니면은 또 저렴하게 약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과 생산의 능력을 갖춘 쪽이 계속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주도 SOC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무역전쟁 관련해서는 조금 민주당이 기존에 보여줬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자유무역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압박들이 좀 덜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정치인은 여론을 따릅니다. 여론은 여전히 반정서 관련된 쪽의 여론조사가 70%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이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수출 주도국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대북 관련된 쪽도 좀 느슨해지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인내,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선택적 인내인가요? 예, 하여튼 이쪽에 대한 흐름을 계속 생각해보게 되면 대북 관련된 쪽은 속도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정부가 좀 바빠지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흐름들 모두 다 이것저것 다 따져봤었을 때 일단 지금 또 환율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모든 다른 상황들을 좀 아우르면서 말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 쪽은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달러화가 자리를 못 갖고 움직이다가 이제 약간 달러화 약세 쪽으로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연준의 입장과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연준이 어제 FRB에서 FOMC 회의에서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어떤 충격이 나오거나 혼란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 타격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지금까지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서 유동성을 공급하다가 지금 약간 정체된 상황인데 여기서 줄여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혼란 시에는 다시 자산을 매입해서 양적 원화를 또 늘려버리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까지 기대하게 되면 유동성 증가는 곧 또 달러화 약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러화는 추가 약세 가능성들이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집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의 입장은 또 약세로 가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원화는 강세로 가고요. 외국인들이 수급 관련돼서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들. 근데 한때는 또 그 달러화가 약세로 갔던 지난 여름 때부터 한 9월 달까지 흐름을 봤었을 때도 그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저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이 환율과 같이 움직인다는 점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은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신흥국이나 한국 신흥국의 대표죠. 한국의 어떤 위험 자산인 주식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어떤 국내 시장도 보게 되면은 어떤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게 아직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결과 외에는 양도세 이슈도 물론 건너갔고요. 게다가 또 다음 어떤 변화 요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매도 제한 이 부분을 또 다시 또 푸느냐 이 부분이 내년 3월입니다. 그럼 그 안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국내 증시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요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그때까지는 적어도 꾸준하게 상승 기조가 타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변수들도 또 남아 있고요. 연말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언택트 교육주들이 코로나19 이제 막 시작할 때쯤에는 굉장히 두각을 많이 드러내면서 상승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이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확진자도 줄면서 가치주로 좀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세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교육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영향도 받았죠. 근데 딱 항상 계절적인 성수기로 들어오는 게 수능 때 들어오게 되면은 교육주가 움직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또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이제 중장기적인 즉 한국 사회에 또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토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출생률은 이제 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쌍이 결혼해서 애를 한 명도 안 낳는 수준까지 지금 출생률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교육주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인구의 변화가 가파르게 노령화되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학령 인구죠. 이 학령 인구가 또 급격하게 벌써 10년 전보다 한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주식을 떠나서 한국 사회를 걱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빨리 결혼을 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꼰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교육주에 대한 입장은 중기적으로는 뭔가 변화의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진출을 통해서 어떤 다음 먹거리를 찾아내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든가 그런 대표적인 게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에듀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교육과 IT가 접목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까지 끌어내리는데 이게 일단 중기적으로는 가장 숙제 같고요. 하지만 지금 1인당 사교육비를 보게 되면 오히려 과거에는 애들이 셋이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들어갈 제가 사교육비가 지금 한 명으로 줄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이 또 풍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제 사교육비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사교육비는 늘어난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당장은 교육주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사교육비 여건이 아닌 관점 쪽에서는 일단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숙제는 분명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상당히 많이 늘면서 부담감이 커졌지만은 지금 수도권 학원의 폐원율을 보게 되면 훨씬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감소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학원이 그렇게 많이 안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학구열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학교에 못 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도 어떤 교육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학원이라도 보내서 학교에 못 가는 거를 좀 보충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주 관련돼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단기 성수기 시각의 흐름들 게다가 또 상대적으로 고배당 종목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바라보시되 지금 상반기 때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실적이 배당도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해외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좋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청담 러닝은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프라인 쪽과 컨텐츠 그리고 또 스마트 러닝 모두 다 골고루 어떤 사업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해외 진출에서 성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재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의 신남양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교육 업체죠. 이쪽과 함께 어떤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성과를 낼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배당도 한 4.5%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크게 지금 여기서 시세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만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이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이제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관련주들도 오늘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비롯해서 또 조 바이든 후보의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확정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성급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개표 중단 소식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개표율이 99%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표 중단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표소 내에 수도관이 파열됐다고 하는 바람에 개표위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개하는 모습이었는데 방금 전에도 개표가 중단됐다는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조지아주가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 선거인단이 16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확정된 선거인단 수 264석에서 16명이 선거인단 확보가 될 경우에는 당선 확정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지아주에서의 개표 결과가 조금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의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개표율이 70%에서 90% 어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역전 가능한 개표, 남은 개표하지 않은 남은 표수가 모두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 역전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미증시 선물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보합세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부분들 1심에서 연이어 잇따라서 패소, 기각 처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국 증시 일정으로 보았을 때는 월요일 증시가 시작될 때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시의 상황만 보더라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정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대세는 이제 꺾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 지난주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7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7월 말부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구간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은데 종목이 너무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7월 말, 8월, 9월, 10월 그리고 오늘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초, 8월 중순, 그리고 9월 말, 10월 중순.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 지금 차트가 코덱스 에너지 화학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종목이 너무 고점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차라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ETF 펀드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빨간색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소량씩 지속적으로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해가신다면 앞으로 이 섹터 전반에 있어서 전 세계가 함께 그린 뉴딜, 탄소 절감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일치된 각국 정상들의 발언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소에너지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신다면 코덱스 에너지화학이나 그리고 타이거 200에너지화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펀드에 대해서 8월 초, 8월 중순, 그리고 9월 중순, 10월 중순,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점쳐짐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조금 점쳐질 때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뉴딜 관련된 분야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밤 사이에 바이든의 우세가 점쳐지자 그 다음날 다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또다시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TF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더 들어보자면 삼강 M&T라는 풍력 대표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점 영역을 찍고서 하향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적어도 13,500원 언저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구간까지 과연 주가가 다시 오느냐가 문제겠죠. 그저께 급락했을 때 말씀드렸죠. 이 구간, 공포 구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절대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매수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제로 제가 ETF 펀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양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던 그저께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주고 있는데 고점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말씀드렸었죠.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도 한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점 영역에서 대응이 조금 사실상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내가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뉴딜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유망하다. 그리고 나도 이곳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시라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연말 대주주 요건 지난해만 해도 1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10억 원 유예하는데 가족 합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투매 물량이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 전년도도 그랬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고점 영역, 차트상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 대응하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중히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도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슈와 테마에 휩쓸리는 연말 매매보다는 모멘텀과 가치, 그리고 기업의 향후 전망성을 조금 더 면밀히 보시면서 차분하게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 연말 장세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좀 결과를 보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바이든이 조금 유력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바이든이 미국 세일산업 관련해서 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석유 회사들에게 미칠 영향도 막대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바이든이 프래킹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텍사스주나 이쪽 셰일가스 산업이 유망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주에 가서 나는 오히려 프래킹과 셰일가스 산업 에너지를 보호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하겠다.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워딩들을 합니다. 바이든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프레이킹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한 발 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정치적 사안에 조금 민감했던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셰일가스와 오일 산업 같은 경우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급속도로 성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구간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즉각적으로 사양산업으로 돌입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20년, 30년 에너지 대전환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유소 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최근에 주유를 하러 방문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몸으로 몸소 체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프래킹이라는 것이 수압 파쇄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석유를 시추할 때 그 안반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려면 가스를 뽑아내려면 그 안반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야 시추공이 뚫고 내려가야 하는데 그 뚫고 내려갈 때 많은 대량의 메탄 가스도 나오고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서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안반이 불안전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하수까지 오염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2015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프래킹 기술에 대한 환경 기준을 높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석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공급도 줄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효과를 통해서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더 확고히 세계적으로 넓혀진다면 사양산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정치적 워딩을 통해서 실업이 많아진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채굴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면 결국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몫으로 이 고통이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결국엔 이 정치적 사안,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우리의 평상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가 그 유가 하락의 직격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 진정세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해운산업에서 그리고 항공산업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오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일산업도 정상궤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지켜보는 전략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는 거의 10원 가까이 급락을 했고 오늘도 지금 약세입니다. 4원 정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약세 흐름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일단 금리 그리고 달러화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달러화 지수 2018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018년도 달러화 지수가 89까지 내려갔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약 4%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든의 당선과 그리고 향후 백신 출시까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달러화 약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 1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까지 바라봤을 때 조금은 대선 이슈에 묻혀져 있던 이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대선 이후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재확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위나 대선 때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있다 보니까 그 신규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양적 완화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FOMC 회의에서도 특별한 시그널은 주지 않았지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했을 때 앞으로 금리, 앞으로 그리고 달러화 약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역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위안화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안화 거래를 할 때 신용도 또는 믿음직스러운 거래를 위해서 원화로 위안화를 거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위안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원화도 함께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위안화 강세와 함께 묶여서 강세장으로 이어간다면 달러화 지수의 약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나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많이 상승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는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그 수급이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달러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일어난다거나 달러가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때 좀 더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달러화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가에 들어왔던 외인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또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도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수출 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돼야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 회복이 돼야 내수가 증진되고 내수가 증진된 이후에 미국이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달러화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외인들이 주구장창 매수가 들어온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국내의 변수까지 생각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19가 좀 잡혀야 우리 시장에도 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외국인들은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개인들은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투자에 몸을 사렸던 개인들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증시에 밑받침이 되어주셨는데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연이어서 터진 적이 있죠. 하루에도 1일 반대 매매가 300억 이상, 280억 이상, 200억 이상 이렇게 연이어서 3, 4일 동안 반대 매매가 나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스마트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지금 현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준비하고 채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연말 대주주 요건 때문에
지난해에도 적어도 코스피에서 3조 8천억 원 이상, 그리고 코스닥에서 9,900억 이상 12월에만 매도가 이렇게 나온 지난해 집계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불확실성들이 조금 안정기를 거치는 과정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기관과 외인 수급에 힘입어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11월장 조정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한 단계 더 내다보시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몸살이는 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양도세 요건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이신데 뭐 3억, 10억 안 갖고 계신다 하신다면 다른 투자자들이 10억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이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12월 달부터 출회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조금 참고를 하셔서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비교적 양도세 요건에서 투매를 할 수 없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없는 바닥에서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지개를 펴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실적은 좋은데 아직 주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스마트하게 외인들이 어제도 조금 많이들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반도체 업황, 소재, 장비, 후공정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던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외인 수급이 다시 시작되는 종목들, 그리고 연초부터 다시 시작될 랠리,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11월은 그나마 다행인데 12월은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드려보며 건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오롱티 시즌의 상폐 위기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4일이었죠. 거래소가 코오롱티 시즌 상장 폐지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고요. 한 차례 또 이게 위기가 묘면이 된 부분이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 코오롱티 시즌 인보사 관련된 문제로 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관계자들이 뭐 구속되고 이런 모습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결정을 한 이후에 번복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금 이의 접수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상장 폐지가 번복된 부분들이 간만우 사안이 있었죠. 간만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났고 대법원 판결이 3개월 전인가요? 난 부분들이 있었을 때 2년여 이상의 법적 공방을 통해서 다시 재상장되는, 다시 회사가 살아나는, 상장이 유지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코오롱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에 대한 약물, 그리고 인체,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은폐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본다면 상장 유지 결정이 나기가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부분,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심려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어렵습니다만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소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한 회사의 스탠스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던 만큼 거래 재개는 좀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린데 투자자와 회사, 그리고 투자자와 회사 책임자 간의 법적 공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단체 소송, 집단 소송을 해야 그 책임자에게 뭔가 나의 재산권들을 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법정 공방까지 가기가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회사의 관계자 또는 회사의 고의적인 부분 때문에 회사의 존폐 위기, 회사의 존폐가 결정될 경우에 좀 더 주주들에 대한 투자자 권익 보호에 대한 제도 마련이 좀 있으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엔젤 투자나 제약 바이오 투자,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상 실험을 한다든가 신약 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유상 증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례를 만들지 말고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된다면 인보사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권익 보호가 좀 더 앞서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업종 자체가 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소액 비중이 많은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바이오 기업들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기업들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전현직 경영진의 뭐 횡령 배임권으로 인해서 지금 12월 다음 달이면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소액 주주가 16만 8천여 명이고 총 주식 대비 87% 이상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된 주식, IPO가 된 주식,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서 예탁원에서 그리고 증권사에서 사셔도 괜찮다고 허가해준 그런 회사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인식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사 경영진이나 회사의 책임감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와 줘야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뭐 반복을 드리고 싶고요. 신라젠은 12월 결과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좀 결과를 지켜보았으면 좋겠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좀 실패할 경우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실패할 경우에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도 중에 2, 4년도 법인세에 관련된 부분까지 초과가 된다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로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금 이 유상증자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약 예정일이 12월 18일부터 21일 구주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2,643억 원가량 고위험 투자군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도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8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한편으로는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 유보금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충분히 쌓아두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 대조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회사의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1회차 그 전환사채 발행 부분을 찾아봤는데 2021년부터 조기상환 청구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조기상환 청구에 대한 그리고 회사 존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좋겠으나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회사의 긍정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헬릭스미스 주주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조금 마음 졸이는 시기가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두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어제 밤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가시게 되면 현재 대주주 요건 지난해에도 많은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서 대선에 대해서는 바이든 후보와 상원의 공화당 다수 의석으로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살펴볼 수 있어서 대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금 안개가 걷혀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때문에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1월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외인 수급에 힘입은 11월장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무게가 실린다고 한다면 12월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수혜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오바마 케어 부분까지도 수혜 업종들이 있습니다. 수혜 업종들이 있는데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자리인지 내가 매수 접근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뉴스에 좀 덮여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내년 1월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는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종목 상담으로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이슈 컬럼 포인트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도너 리포트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운영 원칙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 종목만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편입될 종목 두 종목을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검색창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누적 수익률 살펴보시죠. 네, 도너리포트 누적 수익률 154%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비케어와 동아화성까지 지금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약품과 휴마시스까지도 모두 다 목표가 달성하면서 가져왔고요. 다음 보시죠.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모두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동일고무벨트, KEC, 진원생명과학 12%, 13%, 써니전자는 15% 두 번 들어갔다 나왔죠. S맥, NHN과 A텍은 약간의 손실이 있었고 서현탄메탈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모두 잘 나와주었습니다. DY파워, 뉴지랩은 약간 손실이 있었고 IA와 우리 기술 투자가 수익 좋게 내고 나왔습니다. 자, 현재 포트 한번 살펴보시죠. 드림 시큐리티와 사마에미늄, 써니전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역시 써니전자 두 번이나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수익을 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포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역시 써니전자가 잘 가지고 있거든요. 한 종목씩 좀 살펴볼까요? 네. 써니전자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써니전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철수 관련으로 이제 옆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21선 위로 시가 상승 출발 후 지금 현재 음봉으로 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안철수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야권과의 지금 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장 후보 이번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보다 충분히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상승 시에는 분할로 익절을 챙기시면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물량은 긴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3할 미니멈입니다. 이제 뭐 매수가 부분까지 다 왔는데 전일 좀 강하게 올라주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 21선 위에서 다시 단봉으로 지금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고 이번에는 조정이 나온다면 뭐 21선 정도 한 8,250원 정도 부근까지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내일쯤 5일선 올라서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시세가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부겸 관련 주입니다. 역시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도 있겠고 차기 총리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요. 대권 주자로 또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보유 관점 가져가시면 되겠고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21선 부근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확연히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음봉이 조금 몸통이 긴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돌리는 그림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나온 다음에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살짝 더 밀었다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또 이제 이번 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 종목 공개해 주시는 날인데 오늘 어떤 후보군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S맥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한번 공략을 했다가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던 종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새우 글로벌입니다. 새우 글로벌은 이제 홍준표 예전에는 이제 그 유승민 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좀 많이 나와 좋은 상태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된 플라스틱을 주로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주가 흐름은 대권 전 대권 주자였죠. 이번에도 뭐 대권 주자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홍준표 대권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밀양에다가 신공항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새우글로브가 밀양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장기 추세를 좀 전환을 하고 상승하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대권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치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맥 설명드릴 텐데요. S맥은 지난번에 이제 뭐 여러 번 끌고면서 여러분들 설명 들으셨겠지만, 원래 사업하는 거는 스마트폰 이제 터치 스크린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자회사 비상장 회사인데 코넥트에 있는 다이노나라는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랑 지금 또 자회사 하나 금호 HT라고 있는데, 이 두 회사를 지금 합병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지금 이 정도로 상승을 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S맥이 다이노나를 통해서 혈장 치료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치료제 관련주로도 또 부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점 이중바닥을 잘 만들고 추세 저항을 지금 벗겨내는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S맥 여기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공개를 해주셨는데, 포트에 편입될 종목은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어떤 종목 편입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주현 전문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